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셨죠? 여기저기 피어나는 벚꽃들과 또 산에 가보니까 진달래도 피고 막 그랬던데. 자, 오늘부터는 정부에서 사적 모임 10명까지, 그리고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 이제 완화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환자의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도 나옵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신다면 정말 요즘 날씨 같은 봄 날씨가 다시 인생의 봄날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점사는 그동안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렸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점사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유튜브 방송을 듣고 저와 함께 오직 타로 리딩만을 위한 토요일 수업을 2월 26일, 그 다음에 3월 12일, 3월 26일 이렇게 연속 3번 듣고 상담사로 데뷔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점사의 실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질문은요, 어떤 거였냐면 헤어진 애인한테서 다시 연락이 올까요? 라고 이렇게 손님께서 이렇게 물어왔고요. 두분 사이를 말씀드리면 두분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 상태이고요. 남자 측에서 먼저 정리를 하자고 연락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뽑았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전통적인 타로 리딩 방식에 의하면 위에 결과 카드, 밑에 이렇게 오랜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장이 밑에 과정 카드에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선생님께서 과거 카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만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 저희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해석은 단톡방에 올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연락이 다시 오겠다. 가로 열고 4, 5, 6월 6 월별로 뽑았는데 4월 달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전화를 해서 4월, 6월 달 어떤 카드가 나왔길래 4월 달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었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 셔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결과만 이제 사실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손님께서 실제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저희 단톡방에 이제 사례를 올려 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항상 상담 노트를 써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좀 하면 훨씬 더 많은 신뢰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제 리딩을 했냐 이렇게 써 있냐면요. 헤어지자고 했어도 잊지 못하고 둘이 합이 너무 잘 맞고 서로 없으면 안될 사이 많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카드에 둘다 가정이 있어서 헤어져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잘안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내용과 실제 내용을 이제 봐보면 결과 카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펜타클 10번 카드 나왔죠? 그래서 이 펜타클 10번의 이 만족스러운 카드 그리고 10번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밑에 이렇게 펜타클 3번 카드 뭐라고 써 있냐면 서로 잊지 못하고 합이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미래 카드에서 보면 둘다 가정이 있어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상처 입은 거 있죠. 근데 잘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락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상당히 반신반의를 하더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남자분이 성격이 워낙 대쪽 같아서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여간해서 번복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거의 뭐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상담을 받게 된 거고, 우리 이 상담 선생님께서 4월 달에 이제 올 거다. 이제 이렇게 확 자신 있게 있는 그대로 느낌대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했다가, 이제 이 선생님도 이제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 상담이 그 후기에 이제 달려 있어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이 카드가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실제 상담했었던 그 후기 올라온 거를 읽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생님 너무 잘 보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빨리 연락 오고 다음 주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따뜻하게 그리고 진짜 잘 보이셔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월 1일 날 쓰여져 있고요. 실제 이 상담 사례는 4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8시 30분 넘게 올라온 그러한 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이제 오늘 유튜브를 찍을 거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좀 얻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동안 제가 매일 올리는 점사에서 조금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제 피드백이 나온 그 결과를 그리고 참고로 4, 5, 6월 달 중에 4월 달을 바로 찍게 됐었던 이유는 생각이 잘안 나지만 5월 달, 6월 달은 카드가 굉장히 좀 어둡고 칙칙했었던 그런 카드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연락이 안올 거라고 봤고 4월 달 카드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상당히 아마 화난 어떤 그런 느낌이 나서 느낌대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피드백이 올라온 그런 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런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실제 올려보려고 오늘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는 지난번과 같이 그동안 했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점사를 올려봤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분이 상담하고 그날 바로 손님이 후기를 달아주어서 피드백이 아주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세 번의 리딩 수업을 받고 이렇게 리딩 실력이 급성장해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로 리딩만을 위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다면 바로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망설이는 순간 시간은 지나간답니다. 네, 이번 달 수업은 16일, 30일 토요일 날 있고요. 장소는 역시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역에 있는 제3시 한빈역학원에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3회 수강하시면 취업을 시켜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설정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